둘이? 네. 양손을 안 쓸게, 아예. 진짜요? 응. 안 쓸게. 이거 묶을래? 그럼 주세요! 대한민국에 말이야. 자기 프로인데 MC가 모르는. 오늘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실내 축구인데매 네. 축구 저기 잘하는 연예인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축구 선수가 나올지 난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난 뭐 오른발 왼발 다 잘 쓰는 손님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도 제가 다 소화해냅니다. 이게 자신 있으세요? 난 지진 안 해. 볼만 보면 그 정말 승부욕이 대단합니다 제가. 요새 골 때리는 뭐 그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난 골 때릴 것 같아. 게스트랑 통화 연결이 됐거든요. 네네네. 받아보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오, 여성 목소리네.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아, 저 원래 선수예요. 축구 선수? 오, 다양하죠. 저는 여자 축구 선수예요. 진짜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아, 뭐 아마추어에서 지금 프로로 되려고 하고 있어요. 축구 너무 잘하신다고. 아니, 나는 50년 넘었어요. 아마추어지만. 연령만 맞으면 내 자신 있어요. 우리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실 것 같은데. 나랑 별 차이 안 나요? 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해야 하는 나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빨리 오세요. 네, 들이댈게요. 네, 선생님, 빨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통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 재밌다. 재밌어. 누구야? 빨리 만나고 싶어. 이야, 나 미치겠다. 내가 너무 거짓말했는데 잘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프로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실망할 것 같은데. 몸 풀고 있는데. 슛이 장난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그래. 와, 옷은 반가워요. 축구복이시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외국 선수예요? 아니요, 지금 한국 국적자인데요. 한국 선수죠, 그럼. 어디서 태어났는데? 우즈베키스탄에 태어났어요. 아, 우즈베키스탄. 네. 구자네요, 네. 구잘. 구잘. 네? 오리지널은 네. 구잘인데 Z 발음이 없잖아요. 구잘. 군살. 네. 포지션 어디? 미드필드. 어, 나도 미드필드인데. 진짜요? 근데 미드필드는 조금 이게 뭐 많이 움직여야 돼가지고요. 아유, 그 요령이 있지, 요령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본 것도 없고 그동안에 출연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 뭐 얼마 전에 골 때리는 그녀들도 나왔었고. 골 때리는 네. 그녀들 축구하고. 네, 대한 뭐 많이 나왔어요. 옛날 미스다 출신이에요. 몇 번 출연했는데. 네. 그때 그래서 만나면? 아마 그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양딸 사유리인데. 또 누구랑 에바 언니. 에바 알지. 에바 나랑 축구 같이 했잖아요. 선생님. 제가 원래 기억이 좀 잘 안 남는 거 난 알고 있어요. 아니, 성격 좋은 얘기 말도 잘하고. 아,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네. 우주배 김태희라고 들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네. 아, 맞지는 않고요. 근데 옛날 미수다 때 나왔을 때는 고대 대학생이었거든요. 고려대학교. 아니, 한국에 네.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네. 비교과. 문과대 언어학과. 공부 잘했는데 똑똑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별명이 생겨가지고 지금 완성한 지 15년 전도 돼가지고 15년. 네,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 그렇게 부르시네요. 그럼 이제 완전히 국적을 한 네, 거리야. 네. 10년 넘었죠. 한국인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제가 포기했어요. 아니, 그럼 가족을 버린 거예요? 가족을 네. 버린 거예요? 아, 가족 버린 거예요? 언제나 통화되고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살다 보니까 매력이 뭐예요? 왜 눌러앉게 됐는지를 얘기해 줘봐. 근데 미력은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릴 때 왔잖아요. 너무 어릴 때 왔으니까 사실 내가 우즈베키스탄 가면 외국인이에요. 나도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우즈베키스탄 가면 여기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한테 제2고향이 되는 거지 한국이. 근데 매력이 뭐냐.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매력에 빠지는 거지. 음식 맛있지. 뭐 좋아해? 한국 음식. 아, 저는 거? 원래 전국장이죠. 야, 그 향
독할 텐데. 아니 저는 할머니 입맛이라서 나물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김치. 아우 김치 당연히 김치 없으면 안 되죠 집에서. 저는 파김치도 되게 좋아하고. 파김치. 네 파김치 진짜 좋아요. 아니 이것도 잘해? 술 아우 근데 술이 문제 와인 좋아해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한국인 안 듣더라고요. 이거 지금 보나 봐. 와인 쪽으로 가네. 아니 와인 요즘 싸요 선생님. 그 와인 하나 내가 사올 거랬다. 아 그러니까 나도 집에 있는데 아쉽다. 집 가까워요. 갔다 올까요? 응, 갔다 와 그럼. 괜찮아 진짜? 상관없어. 얼마나 걸리는데. 근데 이따가 대리 부르면 되니까. 이야 다네. 연예인 중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는 글쎄요. 마동석? 아 마동석 그 영화배우. 아니 뭐, 같이 뭐... 영화 찍었어요 마동석 씨랑 옛날에. 무슨 영화? 결혼 준이랑. 잘 나가는 사람이네. 아니 잘 못 나가요. 선생님 날 부르잖아요. 그러면 못 나가는 거지. 아니 내가 요새 잘 안 봐서네. 아니, 네. 무슨 띠? 저? 호랑이 띠? 아, 범 띠? 소띠. 소띠는 몇 살이야? 38. 많이 많이 먹었네. 38강 대응 많아. 그래 얘기했잖아 나이 차이 많이 안 난다고. 나랑 두 살 차이뿐이 안 나. 그래요? 응. 친구야. 친구. 한국말 이게 배우면서 어려웠던 거 뭐 있으면 내가 좀 아까 도와줄게. 발음. 아까 발음. 그쵸. 근데 원래 한 잔 들어가면 발음이 최고야. 술 먹고 배웠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느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멀쩡한 처녀가. 아 저는 술 많이 안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진짜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매일도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재력이 약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아니 죽고 오면 되는데. 근데 죽고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뭐가 비싸요? 레슨 한 시간이 비싸요. 내가 해줄게 공짜로. 아 진짜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약속. 아 진짜 약속하지. 알겠습니다. 사인해? 아 사인해. 작가님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네. 아니 그 골 때리는 거기에 그 저기 2000년 월드컵 스타들이 나오던데 그거 네. 좀. 우리 최진철 감독이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하나 축구? 아니요 우리는 일주일에 세네 번씩도 했었어요 그때 여름에. 아니 그 끝나면 저 회식 하나? 회식도 많이 했지. 회식? 술은 가지는 아니고 밥은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그 최 감독이랑은 안 먹었나? 감독님은 술을 못 못 드신대요. 어, 그 친구는 네. 잘 안 먹어요. 네네. 맞아 맞아. 아. 김병진. 김병진? 김병진이죠 맞죠? 김병진도 걔 교회 나갈 거야. 이영... 이영표? 이영표. 걔도 교회 나. 교회예요 맞아. 술 안 드시는 사람 많아. 걔도 안 먹어. 교회 나오면 술 안 먹는 거 나 처음 들었어요. 내 친구들은 교회 가는데도 술 잘 드시는데? 그럼 그 골 때리는 그녀 나갔을 적에 누가 제일 잘해 축구를 여자? 박성현 씨도 잘해. 박성현. 그리고 그 우리 팀에서 사오리라는 일본 친구 있었어요. 아 사오리? 네 사유리 말고 사오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스터 때 아니고 좀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저기 용병도 들어가고 그러나? 용병? 방역선수를 용병이라 그래. 아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아 우리는 외국인 팀이니까 다 용병이죠 뭐. 골 때리는 그녀 출연하고 나서 자기의 어떤 변화, 어떤 것 좀 달라지고 이런 건 뭐 없나요?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체력이? 네. 땀은 거짓말을 안 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땀은. 근데 여름에 하니까 다 땀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지금은 괜찮지? 남자들은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네. 여자들은 그 체미를 못 봐가지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축구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몸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확실히 몸싸움을 못하면 뭘 다 뺏겨요. 몸싸움하는 방법도 감독이 알려줬어요? 아, 근데 우리 필요 없어. 우리 외국인들이 힘 줬더라고. 우리 모델팀이랑 했을 때 다 넘어지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이게 힘이 좋구나. 투르크 민족이라서 그런가? 자, 그러면 와인 한 병 걸고 승부차기 해보세요. 둘이? 네. 근데 골드가 너무 작은데? 양손을 안 쓸게 아예. 진짜요? 안 쓸게. 이거 묶을래? 큰 짓이야! 아니 안 쓴다니까? 근! 계속! 좋아요! 걱정이다. 오, 잘하시다. 이번에 잘 쐈는데 정확하게. 내가 일로 갔으면 먹었어. 그쵸. 오. 아 이거 너무 싫어. 내가 1분 하나 놓쳤어. 아니 재미나게 하나 놓쳐야지. 아니 이번에 잘했다니까. 오. 아니 너무 멀다. 좀 더. 그래, 그 정도 돼.
오! 아. 아! 오, 쎄. 아파요? 오, 쎄. 진짜 없어요. 진짜 동편대, 이거 진짜. 아, 어렵다. 갑자기 가고? 가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이기겠다는 거 아니야? 네, 이겨야지 끝까지 이길 거라고 생각해야죠. 난 마음을 비우겠어요. 왜냐면 와인을 사주고 싶은데 난 볼만 보면 순국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는 안 먹을 거예요. 편의점 있죠, 근처에. 네. 야, 가운데 봤어. 야! 야, 그 친구 축구 곧잘 하는데. 잘하네. 어? 아, 빵끝. 축하합니다. 아우,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아우, 좋은 감사합니다. 좋은 나오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우, 근데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네. 스타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어, 노래가 좋네요. 어, 선생님한테 와인도 얻어 먹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우리 느리대쇼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이런 것도 한번 해봐봐.